마지막으로 가시는 데가 국수 골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국수집 한 곳. 아, 이게 그럼 국수 골목이라는 겁니까? 예, 여기 이 작은 마을에 국수가 국 파는 곳이 다섯 집 정도가 예,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그냥 어디서 만나자 하면 국수 골목에서 만나자 하면 그럼 여기다. 예. 그 이 집 하나 남아 있네. 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네. 다섯 집에서 예. 다 없어지고. 예. 예. 제가. 반장님 어서 오셔요.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. 예. 여기가 판례에도 없는 국수 맛을 내는 곳입니다. 아 예예예. 예. 저는 이런 집이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수가 5천 원이에요. 네. 요즘 웬만해서 만원 이하로는 아니 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. 요 근래 내가 최고로 싼 집 온 거예요. 아 그러니까 네. 이렇게 대접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집 맛있습니까? 예 맛있습니다. 네. 그럼 박사님 좋아하시는 국수 국수. 예, 예. 선생님도 국수. 예예. 예, 아유 네, 준비하겠습니다. 지난 70여 년 동안 주인도 몇 번 바뀌었지만 단골이 이어나간 소탈한 잔치국수집입니다. 국수가 좋아 국수골목을 못 떠난 셈이죠. 제가 그 바로 요 뒤에가 이제 초등학교,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네, 네. 어릴 적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도시락도 잘 못 사간 경우도 많았거든요. 아. 그래서 이 국수집은 저희들 캠페인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운동회나 입학식이나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얼마 했었어요? 그때는 그 저희들이 육성 회비가 그 500원이었거든요. 예, 500원이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쫓아냅니다. 그러면 저기서 아까 그 안비동 까치국까지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면 뭐 아침에 없는데 당장 생길 리는 없는데 갔다가 형식 그 아침에 없는 돈이 전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할 때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50원 했던가 그렇게.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고객길보다 더 참기 어려운 건 따뜻한 국물의 유혹. 다들 형편빤하던 유년이 우리에겐 있었지요. 천판사네 집도 어찌나 가난했던지 골목에서 국수 냄새만 간신히 맡다가 돌아서는 날이 부지기수였답니다. 그래도 공부를 곧잘 했나 보네요.